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승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오늘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어주십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전쟁터로 향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신 약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주둔지인 길갈에서부터 전쟁터인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전쟁터로 향했다는 것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며
도망가는 자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베푸시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승리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삶에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고난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주님께서 맡아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